자세를 바꿀 때 아픈 경우는 어떤 허리 질환 때문에 그런 거죠? 네, 그 허리 질환이 다양한 만큼 이러한 증상 하나로 어떤 질환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. 전방 전이증이 발생해 척추가 불안정하다면 우리가 움직일 때 척추뼈가 흔들려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처럼 신경을 누른다면 움직이면서 혹은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신경이 압박되어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 자세를 바꿀 때 본인의 그 자신의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한다면 정확한 정밀검사를 통해서 이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그렇다면 우리 아버님의 경우는 어떤가요? 너무 궁금하네. 네. 네. 자, 이분도 영상 한번 보실까요? 네. 네, 젓가락질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 보이셨어요. 아파요. 젓가락질을 오히려 놓치시는 네.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젓가락질을 잘 못하시는 그러니까. 이런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네. 갑상샘이나 당뇨병성으로 인한 그 말초신경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저림만 나타나는 게 보통 대부분입니다. 예. 하지만 목 디스크인 경우에는 추가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. 오? 어떤 증상이 동반이 되죠? 사실 이거는 저희가 따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평소에 아버님이 두통을 좀 호소하신 적은 없으셨나요? 네, 자주 아프시세요? 네, 네, 자주 막 뒷목이 뻐근하시고 네. 아프시다고 그랬는데 좀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네. 받아들이지 않을까. 그게 이제 목 때문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셨죠. 목 디스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덜미의 뻐근함과 이 두통, 머리까지 아파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흔하게 동반이 됩니다. 그렇구나. 그 지금까지 나온 그 말씀과 또 이 일상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버님은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